당신이 꿈꿔온 가수? 우리가 기다려온 가수. 오마이싱어의 저는 가수 김희진입니다. 네, 훈이용이 용입니다. 아, 오늘 너무 설렙니다. 아, 오늘 모실 초대손님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민 록커. 이제는 2030 세대들이 함께 노래방 가고 싶은 국민 부장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둥 호랑이 로큰롤 대디 권인화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수에 지난번에 엑스포 때 그때도 MBC에서 하는 행사에 왔었는데 8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와서 또 잠깐 여수 시내 이렇게 둘러보는데도 아 역시 아름답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반갑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분 역시 대한민국 록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4옥타브를 넘나드는 샤우팅의 진수 가수 라산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라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선배님은 그렇게 길게 인사를 하셨는데 짧게 끝내실 거예요? 아니, 선배님하고 같이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설레가지고. 네, 네. 저기 형님 계보의 막내입니다. 네. 아, 네. 그 본인이나 선배님 그 천둥호랑이 창법은 어떻게 나온 말인가요? 그게 이제 예전에 박효신 군하고 네. 같이 그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를 네네. 그 들국화 트리뷰트 앨범에 이제 우리가 같이 불러줬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누가 네네네. 그걸 너튜브에 이제 올렸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보니까 뭐 120만 조회 뭐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많이 보는구나 그랬는데 거기 댓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건 천둥호랑이 창법이다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짧게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없으세요? 있어요. 그거 뭐 약간 스크래치를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저런 정말 저런 멋진 걸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절할 수가 없어요. 그 2030 세대들한테도 요즘 인기가 엄청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못 듣던 어떤 스타일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곡의 형태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젊은 친구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부르면 이제 조금 우리 시대의 느낌이 가미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오 뭐야 저 노래를 저런 식으로도 불러? 국민 부장님? 네. 그 친구들이 붙여준 애칭이에요? 예. 네,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저런 부장님이면 5차까지 갔다. 맞아. 댓글 봤어. 맞아. 다들 그냥 가고 싶은데. 뭐 팬카페에서 제 호칭이 부장님이에요. 아, 진짜로. 아. 권인화 선배님이 천둥 호랑이라면 네. 라산 씨는 뭘까요? 아, 저는 일단은 형님을 좀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뭐라도 좀 어떻게 붙들어 보려고 네. 천둥 벌거숭이 정도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제가. 네. 아직 뭐 이렇게 갖춘 건 없으니까 조금. 천둥 살쾡이 정도 하자. 그렇게 할까요? 아, 이름도 라산이라는 이름이 네. 지어진 이름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다들 예명으로 아시는데 나도 처음에 네. 그랬어요. 본명이 한라산입니다. 진짜로? 네, 네. 본명이 한라산이라고요? 네. 청주한 네, 청주한 씨의 자불라자 멧산자를 쓰는데 또 저는 근데 이름이 한라산이니까 다들 그래도 최소한 백록담에서 어떤 털을 잡아가지고 좀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하시는데 아니 넌 최소한 루트를 한 네 가지 루트는 올라가 봤어야지. 요즘에 입산금지여가지고 라산 씨 첫인상을 제가 봤는데 되게 네. 모범생 같아요. 착해요. 학창 시절에도 네. 공부도 조금 하셨다고 소문이 났던데. 저희가 제주도니까 네. 육지에 가려면 그치. 육지에 가려면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육지에 안 보내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동안에는 착한 모습만 집에서 문 열고 나올 때까지는 연기하셨구나. 그런 모습만 공부를 얼만큼 잘하셨어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 아, 기계공학과 나는 그 입학할 때 보니까 제가 그 2등인가로 들어갔다고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뭐 장학금을 타면서 탄약 타면서 다녔다 정도입니다. 엄청 열심히 하셨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그 하나 커버곡을 하실 때 몇 번 정도 부르세요? 한 번에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올리지 않으시죠? 없어요. 기본이 한 100번 정도. 아, 진짜 한 곡 올리는데요? 네. 야, 그게 차에서 부르려면 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안 보고 거의 다 외워서 부르세요? 네, 가사를 외우려면 그쵸. 아, 그거 한 300번 불러야 돼요. 저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가사를 외우니까 그 노래 감정이 그대로 그러니까. 가사를 그렇게 많이 불러보다 보고 외우려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운율이 입에 입죠. 어떤 리듬을 주느냐에 따라서 바운스가 완전히 여러 가지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느낌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면 가사가 주는 느낌을 말로 내가 어떻게 전달할지 끊어읽기와 이어읽기의 포인트들을 찾게 되죠. 근데 왜 근데 후배들 노래를 부르시는지. 제가 이제 앞으로 음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수요는 우리 세대의 인물들은 별로 수요가 없더라고요. 콘서트를 해도 내 또래 고객들보다 젊은 고객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쪽으로 내가 노래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젊은 쪽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후배들 노래는 혹시 아 이런 이래서 좋아하는 거랑 혹시 느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1인칭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하듯이 얘기를 해요. 가사가 멜로디 패턴도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뭐 A-B 뭐 C 갔다가 A로 끝나든지 뭐 C가 생략된다든지. 그런데 요즘은 브릿지라고 해서 중간에 꼭 하나가 더 새로운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 패턴이 하나 후반부에 들어가든지 어디 중간에 들어가든지 아하 음악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이제 패턴들을 익히게 되는 거죠. 리메이크를 하는 그 원칙이 있으세요? 첫째 이제 내가 잘 부를 수 있는가. 둘째는 공부할 게 있는가. 셋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원칙을 이제 항상 생각하고 곡을 고르죠. 아, 그래서 오늘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곡이 있으시죠? 태연이 불렀던 노래죠. 만약에 우리 태연을 건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라고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우리라고 안 한다. 나는 태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라고 안 한다. 네, 아, 천둥 호랑이 창법의 만약에를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비가 온다면 네가 다가온다면 난 어떻게 해야만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난 없는 걸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내 마음과 그래서 더 멀어진 사이가 될 말문이 막힌다라는 아, 거. 야. 저희 최초로 기립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아, 저는 직접 보니까 너무 좋네요. 노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선배님 무대 보고 딱 배워가는 거 노래해도 될까 우리 지금? 사실은 그게 더 커요. 이제 근데, 그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가지 노래를 100번씩 부르는 것보다 한 세 가지 노래를 300번씩 부르는 게 낫다. 아. 장르를 뭐 R&B 하나, 네. 발라드 하나, 네. 아, 뭐 약간 락적인 거 하나 해서 한 세 가지 곡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는 거죠. 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저도 앞으로 태진아 선배님, 송대관 선배님, 서른도 선배님 것만 파면 되겠다. 세 분일 거. 세 분 중에 한 사람. 세 분 중에 한 사람. 제가 넘어갈게요. 네. 그 공대생 라산 씨는 학창 시절에 그럼 음악이랑은 담을 쌓으신가요? 공부만 하려는 마음도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홍대에 우리 기계공학과에 뮤즈라는 굉장히 우리 예, 밴드가 있는데 전부 다 이 예비역 형들이었거든요. 근데 아. 그 형들이 어찌어찌 제 소문을 듣고 왔다고 같이 공연하자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같이. 학교 내 밴드가 있었군요. 네, 네. 선배들이 그... 잘못된 걸 쟤를 왜 잡아갔냐. 그냥 그 직장 생활하고 편히 일생 살 수 있었는데. 형들은 직장 다녀요, 또. 아, 저만 음악하는 거예요, 저만.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을 한 거네요? 아버지가 갑자기 또 이제 위암 걸리시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과외를 했는데 조금 이제 휴학하고 과외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생업을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밴드를 했죠. 과외를 어디 쪽에서 주로 이제? 그 대치동에서. 네. 아무나 못하는데 네. 아닌가?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과외를 하면서 과외방 하는 같이 하는 형님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또 그 학원 쪽에서도 이렇게 출강하게끔 또 이렇게. 러브콜 엄청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공부 잘하는 거랑 정말 강의를 거하고. 잘하는 거랑은 틀려. 다르거든요. 네네네. 원래 밴드 하는 친구들이 다 투잡을 뛰어요. 뭐. 가스통을 날린다거나 그렇지. 세차도 많이 했어. 네네네. 몸 쓰는 일을 많이 하시죠. 네네. 근데 네. 저는 좀 그래도 아 너는 엘리트야. 다행히 조금 그런 길을 줘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한참 할 때 이제 길 건너에 이제 한참 유명해지고 있었던 분들이 뭐 설민석 네. 뭐 이런 네. 분들. 저분들이 약간 기업화돼가는 과정을 제가 이 길 건너에서 보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음악하고 싶더라고요. 자유롭게 또. 형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야, 우리 건희라 선배님 그 작곡가로 먼저 데뷔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원래는 85년도에
이광조 씨한테 이제 사랑을 그 잃어버린 나 하고 상처라는 노래를 이제 작사 작곡을 해서 그게 그 가까이 하게 넘어간 당신 앨범에 앞뒤 타이틀이 그 당시에 제 곡이었어요. 25세 이제 군에서 제대해갖고 26세 그 곡을 만들었어요. 그 나이에 만들기에는 지금 상처, 사랑을 잃어버린 나 굉장히 조숙하고 어두운 제목인데 그 나이면 다 할만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일찍 시작하셨구나. 군대도 갔다 왔는데 육군병장 만기 제대하고 나왔는데 인생의 쓴맛을 일찍 경험을 하셨나 봐요. 네. 아, 그러면은 그래서. 가수를 데뷔를 어떻게 이제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그때 그 곡을 네. 내가 왜 광조형을 드렸냐면 그때는 그룹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 선배님이요? 네. 인호형은 이제 신촌 블루스를 블루스 밴드를 하려고 이제 나하고 이영훈하고 내 고등학교 동창인 정수연이라는 친구하고 셋이서 이제 팀을 짜려고 이제 막 열심히 연습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였죠. 그때 어민호 형한테 곡을 받으러 왔는데 광조 형이 인호 형이 곡 써놓은 게 없다고 야 니들 이리 와봐 그래서 예 야 이광조야 곡 쓴 거 있으면 들려줘. 그 나하고 이영훈하고 그때 광화문 형 광화문 형 갔어요. 그 원래 나하고 밴드를 같이 그러셨구나. 85년도에 아, 밴드 이름이 뭐예요? 위라는 밴드. 그러다가 이제 또 이문세 씨가 왔어요. 역시 어민호 씨한테 곡을 달라고 왔는데 인호 형이 곡 써놓은 거 없다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네, 맞아요. 소개를 해서 그때 이제 이영훈과 이문세는 아. 프로듀서와 작곡가와 가수로 이제 매칭이 된 거죠. 인호는 참 그렇게 해서 이영훈은 결국 팀을 뜨고 야, 넌 가서 작곡가 해라.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고 우리는 그룹 멤버들을 다 채워갖고 그룹 앨범을 내게 되고 그 윗밴드에서 하신 건 어떤? 보컬이었죠. 보컬. 네. 그 보컬 하시고 솔로도 네 88년도에 이제 아 이제 데뷔를 이제 하신 네, 거예요? 솔로로 89년에 마로니에라는 팀으로 네네네. 동숭로에서 발표하고 90년에 비오는 날 스쳐와 또 같이 해서 내고 그 결국 가수로 살 길은 이제 90년에 열린 거죠. 설민석 부럽지 않은 또 우리 유명 강사가 될 뻔했던 라산 씨는 어떻게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신 거예요? 사람이 주어지는 길하고 하고 싶은 길이 항상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뷔를 하게 된 게 그때 당시 두 군데에서 밴드 제의가 있었었는데 하나는 그 더 크로스라는 밴드가 있었던 그 기획사에서 제 밴드를 만들어줄 테니 하자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화이팅 데디였어요. 지금. 근데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또 투병 생활 중이시기도 했고 뭔가 화이팅 데디가 더 의미가 있는 느낌이었었고요. 네. 네. 또 우리 리더 형이 돈을 많이 줬어요. 계약금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화이팅 데디를 하게 됐죠. 그 노래하는 모습 아버지가 보고 좋아했겠어요? 공연을 하는데 마지막 공연을 보셨거든요. 아, 진짜? 저 멀리서 그 화이팅 데디 화이팅 그 곡을 들으시는데 그 뭔가 뭉클해하면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저도 울컥하고 제주도에서 그런... 올라와갖고 네네 그때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나요. 화이팅 제주 화이팅이라는 곡과 또 이 많은 그 의미가 세상 모든 가장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었고 그래서 꼭 저희가 공연 끝나면 손 꼭 잡아주시면서 고마워 이러고 가셨었어요. 그리고 또 남자만 응원하냐 여잔 응원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쁜이 꽃뿐이라는 곡 제목이 제목이 트로트 아니에요? 약간 그런 풍이 있어요. 우리 리더 형님이 형수님한테 고생 시켜서 미안하다고 노래로 때우려고 네, 만들어주신 곡인데 근데 뭐 미안하다고 또 이런 뭐 이렇게 진지하지 않은 곡을 주느냐 하면서도 형수님이 마지못해 좋아하셨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독특한 밴드예요. 네, 약간 장미여관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정도 느낌의 락밴드. 근데 걔들은 아예 내놓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음악을 갔는데 이쪽은 그렇게 참신하지는 못하면서 참신해보려고 애는 쓰는. 전 굉장히 진부해요. 진부한데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그리고 싸우죠. 화제가 돼요, 그런 부분은. 자, 그럼 우리 라산 씨 라이브로 들고 온 곡이 있는데 어떤 곡 해주실 거예요? 그
결국은 저희 아버지가 그 한 15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아. 2016년에 이게 가셨거든요. 아이고. 네, 그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곡. 파이팅 데디. 네, 파이팅 데디 파이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라산 씨가 파이팅 데디 시절을 자, 네. 소환하면서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곡이고 아버님 얘기를 듣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나 그래서 노래할 때 자꾸 위로 보길래 네, 네, 하늘을 보시면서 야, 아버지 보면서 노래하려고 하늘 보는 거였구나. 이게 네, 이 노래는 특히 하늘을 그렇게 아, 보게 돼요. 아, 감동적이었어요. 그래도 저 앞으로는 자꾸 관객적으로 시키고 네. 아버지는 이제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지, 아버지는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야지 자꾸 위 보면 너 카메라가 너무 못 쫓아가. 알겠습니다. 아, 네. 권인아 선배님의 사실은 시그니처 곡은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싶은데 빗방울 떨어지는 그거리였어서 아우 상큼한데 네.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게 되신 거예요? 이 노래를 이제 제가 8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가수로 그 당시에 돈벌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큰형이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강윤환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나야. 그래서 어, 형 오랜만이야. 노래 하나 안 할래? 뭔데? 했더니 영화 음악인데 너 현식이랑 노래 하나 해. 그래서, 어? 둘이? 그래, 듀엣으로 하나 해.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알았어, 하자. 그래서 이제 원래 비 오는 날 숫자가 현식이 형하고 둘이 듀엣곡이에요. 네. 듀엣곡이었는데 이제 건강이 이미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씨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형 안 되겠다. 내가 노래를 다 불러놓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쭉 불러놓고 현식이 형 자리 이제 만들고 했는데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목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강윤아 씨가 이제 몇 부분 들어오고 아, 그래서 이제 트리오가 그래서 이제 셋이 분이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그 김현진 선배님하고는 어떤 계기로 인연이 맺어지신 거예요? 그 군대에서 83년에 제대를 해서 84년에 서울 스타디오에 이제 그 인원이 형하고 이제 네. 자주 여기저기 움직일 텐데 A 스타디오에 잠깐 누구 하나 본다고 싹 들어가더니 야 이나야 들어와 인사해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랑과 평화의 김명곤 예 편곡 네 편곡하고 작곡하고 피아노 치는 명곤이 형이 딱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구야 김현식 아, 그때 처음 보셨구나. 근데 이제 만났는데 또 내 친구하고 잘 알아요. 누구 아시죠? 그랬더니, 어? 어떻게 알아요? 친구인데요. 오, 그래? 그럼 친구네? 그래서 그날 저쪽에서 둘이 아, 근데 나보다 나이 많은 건 확실하죠? 내가 나이는 많지. 아, 그래, 내일부터 형이에요. 작곡부터 하셨으니까 작곡가분들하고도 친분이 많으시죠? 그렇죠. 뭐 이영훈도 같이 팀을 하려고 한참 한 근 1년 같이 음악 했었어요. 한 8개월 정도 했죠. 노래는 안 주시던가요? 그 친구 노래 다 나보러 마음대로 고르라고 그랬죠. 아, 노트 세 권. 그때 이영훈이 나한테 제일 처음 들려줬던 노래가 네. 우리 연습한다고 모였을 때 자기 이제 곡 쓴 거 노트로 갖고 다녔을 때예요. 그랬다고. 이나 씨.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딱 들려준 게 이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이걸 받으셨어야죠. 그러니까요. 왜 남을 줘? 그때 내가 락 밴드를 하려고 그럴 때니까. 하긴 뭐 저도 그 마음은 이해를. 이 발라드가. 그게 될 줄 몰랐지. 이 발라드가 내 귀에 안 꽂히더라고. 그렇지. 이거 뭐 광화문영가 뭐 다 만드는 거. 무대 노트 세 권. 아니 근데 후회라기보다는
나하고는 운때가 안 맞은 곡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근데 영훈이가 노래를 또 되게 못했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냐? 아, 이 느낌이 아니었구나. 노래 흘러가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그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 들어보면 네, 박자가 대우본다. 그런 식으로 돼. 아~ 나는 아직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작곡가가 그 원하던 그런 박자였구나. 네. 그래서 난 이문세 앨범을 딱 들을 때. 네. 아니 이영훈이가 왜 저기 있어? 아, 목소리만 이문세지 네. 노래는 이영훈이가 부르고 있더라고. 아이고 제가 결국 가갖고 지 스타일로 완전히 바꿔놨고요. 근데 이영훈 씨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항상 노래를 불러줬거든. 네. 이 노래가 좀 투박했어요. 노래를 좀 잘 불렀으면. 그러니까 아, 가이드가 중요해요. 가이드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맞아요. 그 라산 씨도 록밴드 할 때는 당연히 머리 기르셨죠. 그 화이팅 데디 할 때도 한때 잠깐 한 요 정도까지는 길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소품으로 체인들이 있었거든요. 그쵸, 체인. 그, 가죽. 저는 체인이 남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다 달고 일단 올라갔어요. 치렁치렁 매달고. 아찔한 에피소드라던가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긴 머리 했을 때? 후배 집에 가면은 꼭 발부터 씻거든요. 네. 근데 그 후배 어머님이 후배를 막 엄청 때리시더라고요. 이제는 여자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 씻고 있는 거냐고 저거. 어? 못 돌리겠는 거예요. 못 돌리겠는 거예요. 어머님 그 돌아봤는데 남자였으면 더 놀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머님 못 돌리겠는 거예요. 어머니 저 나는 아, 저요 어머님. 차라리 여자인 게 나. 선배님 무대에서 노래할 때 가장 그치. 멋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실 네.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래? 비오는 날씨죠. 그 누구도 아닌 찐 가수 권이라 선배님이 불러주는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듣고 오겠습니다. 그 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부탁 나를 숨기듯이 듣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빛바람 따라 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부탁 나를 숨기듯이 들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진짜 추억 속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라산 씨는 파이팅 데디가 해체하고 네. 그럼 가수를 계속 이제 이어갔어요 혼자? 무조건 별로? 음악과 연관된 일로만 먹고 살자라고 하고 이제 학교 출강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조그맣게 어떤 스튜디오를 열고 그다음에 어떤 레슨, 그다음 학원도 하고. 또 무명이다 보니까 잡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바빠. 열심히 하면서 평소 시간 때는 뭘 하면서 보내세요? 뭔가 타는 걸 좋아해요. 타는 거? 네, 그래서 뭐 자전거나 뭐 아~ 자전거, 바이크,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전동휠 모든 종류를 전동휠. 네, 스케이트보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중력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기분? 어려운 말 쓴다 또 배웠다고. 그래도 그거 탈 시간에 노래하지 말고. 아니 지금 군대 출신이니까 그 아까 전동이 그것도 이렇게 막 분해해보고 그래요? 아 뜯어봤죠. 이미 뜯어봤죠. 그거 할 시간에 고쳐냈던 거죠 저희가. 그러지 그거 다 팔고 자전거 하나만 남기고 자전거만 타. 왜? 너 지금 몸이 좋아요. 몸이 좋은데 호흡을 더 키우고 노래를 부르는데 필요한 근육들을 키우는 거는 자전거가 최고죠. 라산 씨 그 어떤 기사를 보니까 라산 특유의 극강 샤우팅? 그렇죠. 네, 그런 말도 있던데. 실제로 제가 앨범상으로 넣었었던 것 중에 최고 고음은 3옥 B플랫? 4옥타브를 그냥 실제로 한번 들려주세요. G 한번 잡아주세요, 형님. 어디야 이거? 오늘 음계를 못 찾겠네. 하도 높아서. 오 진짜 많이 올라가신다. 이야. 이야. 고음 쉽게 내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을 쥐고 짜면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누르면. 그런데 여기에 구멍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물이 멀리 뻗어나가죠. 그죠? 그러면 그 압이 세지면 그만큼 소리 음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좀 더 쪼여준다는 거예요. 쪼여주면 올리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권혜 선배님 요즘 신곡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요새 녹음을 하고 있어갖고요. 제목은 있어요? 이게 이제 Don't Forget to Remember라는 노래인데요. 아주 찾던 카페에 흐르던 그 노래 아직도 귓가에 그저 추억할 수 있음에 감사해 아직도 난 여기에 그대 전부 잊은 거겠죠. 사실 이미 그대 행복한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신께
부탁 하나만 그 밤은 그 추억에 Don't forget신곡이에요 선배님? 그 작년 10월에 디지털 싱글을 냈고요. 이제 올해 또 하나 내는 거죠. 이 최초로 지금 공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아직 오늘 최초로 공개해 주시는 거 엄청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원래 이 노래를 라사니가 불렀던 거예요. 진짜. 형님 감성이 맞게끔 가사를 바꾸셨고요. 아. 이게 저희 리더 형님 곡이에요. 리메이크를 이제. 엄청 잘 맞네요 또. 록이나 밴드 음악은 더더욱 배고픈 장르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두 분 대한민국 럭커로서 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제일 잘하는 게 노래고 그중에서도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쪽의 음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리 가야죠. 이제 와서 내가 뭐 트롯 열풍을 타고 트롯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도 나를 설레게 하고 계속 이게 진짜 멋있는데 심장을 뛰게 하고 누군가 응원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노래가 자신의 철학에 담기겠지만 락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라산 씨 라이브 한 곡 남겨놓고 있는데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작년이 그 3.1운동 100주년이었는데 제가 뭐 비록 유명한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대한민국의 가수로서 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만들었던 곡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응원가거든요. 영원하라 코리아. 딱 좋네요. 요즘 시기에. 네. 네. 아, 우리나라의 록의 계보를 잇고 있는 록큰롤 대디 그리고 록큰롤 베이비와 보낸 행복한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끝곡으로 라산 씨의 영원하라 코리아 들으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 마이 슈어. 가슴 깊이 숨겨도 서글픈 내 자국을 지켜주지 못했던 아름다운 사람 너 어둠 속에 빛나는 타오르는 눈동자 사랑하는 그대여 다시 움직이지 않아 하늘대여 빛날이 날아올라 보 가슴 깊이 숨겨도 서글픈 내 작은 지켜주지 못했던 아름다운 사람도 어둠 속에 빛나
있어 영원토록 하나 되어 빛날 있게 영원하라고